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6곳을 포함한 전국 19곳의 1차 경선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전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대결이었던 동대문 갑 선거구는 김영우 전 의원이 승리해 40본 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. 이에 따라 동대문 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